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갑니다. 바로 갑니다. 어이구, 순간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있었어. 아하. 나 그거 쓰고 싶은데. 엑스에서. 갔나? 나이스 샷. 이걸 어떻게 계속 맞추냐? 왜 물약 안 먹냐? 아닌가? 물약을 안 먹는 것 같은데? 깰 수 있나? 모르겠네. 왜 안 나오냐? 예스를 누르려고 그랬는데, 가운데 또 나왔었구나. 어렵구만, 어려워. 누르고 있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. 어이구, 어이구, 어이구.
두루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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
딜이 안, 딜이 부족할 것 같은데? 오우, 위험했다. 위험했어. 어, 뭐야, 아. 여기까지. 안 될 것 같아. 이건 어려울 것 같다. 데미지가 안 될 것 같아. 아, 아이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 컨트롤과 데미지가 받쳐주질 않네요. 제 컨트롤로 깰 수 있는 데미지가 아닙니다. 아, 유니온은 2374고, 아, 기본적인 링크 없는 게 많군요. 그 다음에 오차는 50레벨 되어 있습니다. 한번 연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아이템들은 9% 5에 52 9% 에디 공십 18% 41에 보공 12% 17성에 15% 완작 에디 3% 힘 9%에 에디 공십 6에 48 70%작 9%에 공십 12% 5에 36 78에 9% 6에 40에 74 28 9%에 AD 공십 9%에 AD 공십 5에 40에 04 4에 55 아주 기본적인 9%에 AD 공십이 되어 있지만은 장갑은 6에 24에 6% 9% 블랙메탈 9%에 AD 공십 5에 35 망토 84에 9% 공격력 6%에 방모 15% 12에 공격 엠블렘 15% 후학 3% 여보세요. 아, 여보세요. 아, 네네. 실패 원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? 데미지가 부족했나? 많이 부족합니다. 가능성 보셨나요 혹시? 네, 템이랑 코강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아, 그렇습니까? 아,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신가요? 이게 제가 지금 제 템을 그 앱솔 뭐 신발 장갑 망토 견장 이런 걸 사려고 하는데 예예 그 17성 유닉으로 사려고 하는데 하나씩 사올 거거든요. 네네. 그렇게 사면은 데미지가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는지? 무기부터 바꿔야 보조 무기부터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. 보조 무기를 유니크 이상으로요? 아니 유니크 그 뭐야 17성 유니크 앱솔 사는 가격이 보조무기 레전드 사는 가격인데. 아 그럽니까? 아 한 30억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. 네네 30억이죠. 네 그러면은 레전더리 보조무기 하나 일단 먼저 사고. 네네. 아 금액이 얼마 들어옵니까? 계속 모으고 있는데 네. 지금 쓸 수 있는 돈은 한 40억? 그럼 보조무기요. 이런 일단 보조무기요? 네네. 보조무기 다음에 그냥 앱솔 세트로 가면 되겠습니까? 젠팩업을 해야 될 수 있으면 젠팩업을 더 먼저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보조무기 산 다음에. 아... 그리고 유니온하고 링크가 좀 정형화가 다 안 돼 있어가지고 링크가 어떤 게 또 필요합니까?
링크 필요한 건 다 있으면 좋긴 하죠. 어떤 게 있는지 몰라서 제가 기본적인 것만 알아서. 없는 것이. 근데 경험치 링크도 안 쓰고 키우십니까? 아, 그렇군요. 여기서 더 들어올 육성. 수 있는 게. 그렇죠. 여보세요? 네네. 카데나가 없는 것 같은데요? 아, 카데나 없습니다. 카데나. 캐논 슈터? 엠버? 캐논 슈터는 효과가 뭡니까? 울트엣 25인가? 아. 그리고 엠버요. 엠버, 네, 엠버 극딜. 그렇죠. 카데나? 엠버? 제가 뭐 얘기했죠? 세 개? 캐논 슈터, 카데나. 네, 맞아요. 캐논 슈터. 아, 그 세 개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? 그 다음에. 그거 세 개만 더 키우면. 여유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게 레지스탕스죠, 레지스탕스. 레지스탕스는 키우기가 좀 너무 많이 빡세게. 안 같아서. 죽으면 되는 것이죠. 뭐 그런 걱정을 하십니까? 안 죽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아, 예, 예. 그렇죠, 네. 그렇죠. 뭐 그 정도 링크 있고. 저라면 이제 보조를 먼저 가져오지 않을까요? 아, 보조 레전 먼저 사고? 아, 그렇죠, 그렇죠. 아, 사실 저게 무기도 원래 그 추석 때 불큐 60개인가 90개인가 던졌는데 레전 안 가더라고요. 네네, 하면 안 될 걸 그런 것이죠. 네, 그래서 일단 그냥 안 쓰고 있고. 그렇군요. 그러면은 보조를 먼저 맞추고 그 다음에 이제 17성 앱솔 아니 펜턴트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. 아, 그것도 제가 그거 뭐냐 레벨을 생각 안 하고 네네 그걸 120대를 사버려가지고. 도미하고 카운 도미하고 메커나. 네네. 카운목이나 메커네이터. 아, 그래서 메커를 지금 계속 모으면서 계속 합성해서 추업을 좀 괜찮은 거 띄우고 싶은데 잘 안 뜨네요. 아, 그럼요. 명장이 아니신데요. 그렇죠. 메커. 메커 카운목이나 도미 카운목이 있습니다. 그럼 그거 보조 다음에 그렇게 두 개 패던트. 네네. 여유 있으면은 이제 하트는 리튬 하트 같은 거에 미라클 작 같은 것도 나쁘지 않죠. 하트는 약간 그 뭐라 해야 되지? 그러니까 기본적인 템이 되기 전에 좀 먼저 건들지 말라는 약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. 약간 중간을 거쳐가는 리튬 하트 한 1억 정도면 나쁘지 않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, 그 정도면 됩니까? 네네. 먼티가 파는 리튬 하트가 하나 올라와져 있을 텐데. 찾아보겠습니다. 이게 제가 올린 1억 4천짜리 리튬 하트로군요. 아, 이 아이템 기억나는 건데. 3작인데. 네네. 아닙니다. 아, 네네. 리튬 하트, 리튬 하트 할 거면 안드로이드가 필요해가지고. 네네. 안드가 있어야 돼서. 안드로이드도 이제 성능 같은 거 있으면 편하긴 하죠. 아무래도 가격대가 안드가 요새 한 2, 3억 하나? 2, 3억이요? 그 정도면 그래도 살 수 있을 가격인데. 그게 하트 1억 2억 정도 해서 그냥 잠깐 껴놓는 임시 방편이라고 할까요? 그런 것도 뭐 나쁘지 않죠. 그렇군요. 네네. 네네. 뭐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? 아,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. 유닉 들돌이면은 장갑은 레전 끼긴 해야 되겠군요. 레전은 그 크뎀을 바라보기엔 너무 비싸죠. 그냥 레전 망토가 유닉 돌돌이 한 30억 정도 한다고 치면은 요새 100급의 에디 두 줄에 유닉 돌돌이 한 30억 정도 하더라고요. 아, 네네. 망토는 더 비싸고 망토 두 줄은 더 비싸고요. 나머지는 한 30억 정도. 레전 두 줄에 크리 하나에 한 줄 하려면 50억 정도. 50억. 쉽지 않군요. 네네, 조금 더 비싸죠. 열심히 1K를 해야겠군요. 포스만한
스펙업 없긴 하죠. 네네. 아 포스도 요새 현자 타임이 와가지고. 네네. 아 그것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말입니다. 펫도 좀 사시고요. 아 펫은 아 펫을 요새 싸잖아요. 몸몸이 네 그거 한 2,500, 3,000 정도 하나 요새 다시 비싸져가지고. 그 정도 할 거예요 아마. 세 개의 네. 세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, 나름 네. 공격력 15 올려주나요? 아, 그 스킬 말씀하시는 거죠? 아, 패스 세트 효과요. 세트 효과가 아, 공 15 올려줘요. 아, 약간 그냥 네, 아, 맞네요. 아, 네네, 그냥 끼워놓으면. 아, 뭐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? 아, 없습니다. 아, 네네. 아, 감사합니다. 아, 네네, 고맙습니다. 네.